중등 4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수업할 것 중에 하나가 AI 이제 초고속 열차 만들기입니다. 근데 AI 부분은 별로 안 들어갈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별도의 모듈을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가져왔을 거고 우리가 만들 거는 초고속 열차의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. 초고속 열차라고 하면은 이제 모형은 대표적인 게 하이퍼루프가 있죠. 이제 미국의 하이퍼루프 앨런 머스크가 제시한 어떤 요런 거죠. 그래서 시속 1200km로 달릴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이죠. 요런 식으로 뭐 요렇게 사람이 타고 뭐 관속을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속 한 300km 정도까지는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매달 속도가 올라가서 2018년도 경에는 시속 1200km를 달성할 거로 보는데 우리도 이 비슷한 걸 만들 겁니다. 하이퍼루프와 비슷한데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하이퍼루프와는 작동 메커니즘이 상이하지만은 목적과 용도는 비슷한 그러한 초고속 열차를 한번 아두이노 보드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그게 요 초고속 열차 만들기 모형이죠 물론. 그래서 제 목표는 시속 한 100km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모형이죠, 그렇죠? 자기 부상이 마찬가지고 시속 1200km, 이론적으로는 시속 1200km까지 나오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중등 4년차 과정입니다.